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내가지고 네. 맞추시면 저희가 100만 원을 저희가 상금으로 드립니다. 네. 아, 혹시 뭐 100만 원 받으시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카드값 먼저 내고. 오, 잘했다. 좋습니다. 자, 진짜 요 객관식 세 문제 좀 맞추셔가지고 네. 카드값 요거 한번 좀 진짜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정말요. 파이팅.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다리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낙지, 2번 꽃게, 3번 한강. 한강? 한강에 있는 다리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정답은요? 1번 낙지. 1번 낙지. 어, 왜 낙지를 만들어줬죠? 낙지는 맛있으니까요. 뭐, 본인만의 적극적이니까 네, 낙지는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리가 다 없어졌다. 네. 저 이게 넌센스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 이게 넌센스가 아닙니다. 낙지가 맛있어서 다리가 다 없어졌다. 네. 그래서 낙지다. 정답은 1번 낙지 정답입니다. 아, 진짜? 진짜?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낙지는 다리가 8개고 꽃게는 10개고 아,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리가 30개예요. 야 근데 이걸 특이한 방법으로 맞추셨어요. 요게 객관식의 또 면이죠. 될 사람은 돼요. 아.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회에 다음 중 국회에 별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태국, 3번 베트남. 정답은 2번 태국. 아, 왜 태국을 선택하셨죠? 태국 국기엔 별이 없으니까요. 아, 근데 다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베트남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빨간색 바탕에 가운데 노란 별. 2번 태국을 선택하셨네요. 정답은 2번 태국 정답!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네.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와. 아, 느낌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주인공이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분 상당히 굉장히 좀 특이하시고. 1번 문제는 좀. 네. 특이하게 나갔는데 또 2번 문제는 확실하게 또 네.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이것만 맞추면 가는 거예요. 네. 자,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서 삼천리는 무슨 뜻일까요? 1번 한반도에 있는 3천 개의 봉우리, 2번 한반도에 있는 3천 개의 마을, 3번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길이. 정답은 3번. 3번.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길이. 네. 왜 3번을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자전거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했던 인간의 자전거. 자전거. 아, 네. 문제가 삼천리는 네. 어디 브랜드일까요? 네. 자전거. 일단 전혀. 1번 오토바이, 2번 자전거, 3번 헬멧.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와, 본인이 대박이다. 생각했던 보기가 아닌 게 나왔어요. 네. 자, 과연? 자, 정답은요? 3번 정답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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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기분이 지금 너무. 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지금 근데 회사 출근 하셔야 되는데. 네. 아, 근데 지금 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 아, 직원분들 다 나오셨어요? 네, 직원들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해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우 씨. 네. 바로 가시죠. 이건 저희가. 이건 저희 거. 이건 그렇죠. 네. 정우 씨가 지금 많이, 네. 많이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아, 지금 없죠. 네. 저희 건데, 네. 가방인 줄 알고. 저기 네임이었나요? 네. 약간 푸른 게 좀.